내가 벌어서 남이 먹고 써야 되는 팔자령. 내가 언니는 벌어서 남이 먹고 살아야 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네. 제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부모의 덕도 많아 보이지도 않고 내가 아까 장녀냐고 이랬잖아. 네네.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처럼 보이거든, 언니. 그러니까 뭐 결혼도 결혼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장녀다 보니까 또 은근히 또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부모 걱정. 내가 시집 가면 잠깐만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모든 게 언니한테 그냥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아.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도 뭐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다고 내가 시집 가고 싶다고 부모한테 손 벌릴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뭐 혼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형편이 있는 부모님도 아닌데 내가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만약에 시집 갔어. 근데 뭐 집에 뭐 친정에다 뭐 돈을 보태줘야 되거나 뭘 해줘야 돼. 그럼 그것도 눈치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뭐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뭐 남자친구하고의 궁합을 보면 나쁜 궁합은 아닌데, 그래요? 예, 네, 근데요. 이런 거 저런 거다 생각하면 이둘 사이가 그냥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사시는 게 어떨까 싶고. 저도 그 걱정을 해요. 이러다 저러다 끝날까 봐. 그러니까. 네, 좋은 사람인데. 예. 네. 그리고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긴 한데요. 아직 직업적인 거는 아직 조금 나이가 애매한 나이여서 그런지 아직 자리를 확 잡았단 말은 나오진 않아. 근데 놓치기엔 조금은 아까운 사람이야. 네. 맞아요. 노력하고 있어요. 언니가 근데 좀 마음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부모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거나 아니면 나랑 끝까지 살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도 언니의 미래를 위해서도 모든 거 그냥,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너무 그렇게 안 가고 뭐 하고 하면은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걱정이 될 거야. 나는 그냥 언니가 조금 마음 내려놓고 언니 인생을 찾아서 가야지 부모님의 걱정도 덜어줄 뿐더러 이 사람도 잡지 않을까 싶고. 한 직장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보다 돌아다니는 직업이 맞고, 또 자유롭게 일을 해야 되거나 프리랜서 같은 직업이 본인하고는 되게 잘 맞는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막 금전적으로 뭐 사업운이 따르거나 이런 거는 아니어서 무리한 투자나 이런 거는 본인하고 맞지를 않고, 그냥 열심히 저축하고 이렇게 모으거나 뭐 그렇게 해야지만 괜찮대. 내년이 뭐더 바빠질런지, 이동수가 되게 많이 들어와, 돌아다니는 데가 많은 건지 아니면 일거리가 더 많아질런지. 제가 지금 이직하려고 그럼 아예 그것도 이동수가 될 전공을 수도 있어. 바꾸려고 생각을 해서 요즘 계속 공부를 하고 뭔데요? 지금 뭔일 있어요. 하는 제가 지금 거? 커피 쪽에서 했었어요. 계속 스무 살 때부터. 뭐 커피숍에서 커피 만드는 거? 일도 하고 가게도 했다가 접고 지금 뭔일 하는 지금도 거? 커피 쪽에서 있거든요. 커피 쪽에 있는데 거기서 뭐 해? 점장. 아, 점장. 근데 이제 네네네. 뭔일 하려고? 근데 이게 나이 먹을수록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오래 할수 있을 것 같진 않아서 미용, 그 상담이나 그러니까 말하는 직업 그런 거나 아, 말하는 아니면은 직업? 강사 환경 같은 거? 쪽? 아니요, 병원. 아, 네, 병원. 아니면 환경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개 자격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병원이요? 상담사, 병원에서. 아니, 그니까 예. 상담사? 강사 같은 거는 싫고? 강사까지 할수 있는 그게 될까요? 뭔가를? 그건 완전 전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를 준비하기엔 좀 나이도 있고 그쵸? 이래서 네네네. 빨리빨리. 모르겠어, 언니. 아무거나 해봐. 병원 쪽도 나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프리랜서 일도 잘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일 같은 거. 뭐 누군가를 뭐 가리키거나 말하는 것도. 뭐 병원 쪽에서도 일하는 것도 상담사 코디네이터 말하는 거지? 네네네네. 뭐 그런 그것도 거. 내가 영업하기 나름이니까 뭐 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뭐 다른 그런 걸로 해서 한번 해보던가. 그런 쪽에 있다가 뭐 코디네이터 뭐 강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가리키는 직업. 네네네네네. 그쵸? 예. 네, 그런 걸로 하는 거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동수는 많이 들어와 있다. 결혼은요? 이거는 언니가 마음 내려놓고 하기에 달린 것 같아. 그래요? 네.
좀. 근데 지금 뭐 결혼하기로 날짜 정해져 있어? 아니요, 그치? 없는데, 제가 한번 갔다 와서 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걱정이 많죠. 또, 이제 두번 그럴 순 없으니까. 아, 실패할까봐? 네, 그게 조금 제일 큰것 같아요. 몰라, 이러다 흐지부지 끝날 수 있어. 아, 그래요? 언니 마음먹기 달린 것 같아. 그럼 제가 먼저, 이혼한 이유가 뭐야? 상대 쪽 바람이, 바람 폈어? 외도, 잦은 외도. 아, 그냥 외도도 아니고 잦은 외도? 네, 엄청 많이. 근데 다 걸렸는데, 업소 갔어? 아니면 뭐? 아니요, 여자. 그냥.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놓게 아니, 되더라고요. 그거, 그런 건못 살지. 네, 그래서 딱 여섯 번째 걸렸을 때, 그냥. 그럼 다섯 번째까지는 참아준 거예요? 다 걸려도? 안 그런다고 하니까, 안 맞는다고. 다 다른 여자예요. 다 다른 여자. 그랬다. 아. 근데요, 내년이나 후년이나 이때 결혼 운은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에 집 걱정, 나의 현재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 얘랑 거잘살수 있을까? 이런 모든 걱정을 다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것도 운이 있다 하더라도 놓쳐요. 아, 언니 선택하기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한테 막, 나저 결혼 언제예요? 이러면 내년부터 들어와 있어요. 언니 마음먹기 달린 것 같아요. 네. 직장 이직하는 거는 언니가 마음먹기 아니, 달린 것보다는 이직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취업은 잘될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근데 무리한 사업이나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예. 네. 뭐 그렇게 언니가 막 돈복을 타고났단 말은 나오지는 않아서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쉽게 돈 벌거나 막 그렇게 막 그런 운은 따라주지는 않아. 벌면 무조건 묶어놓고, 뭐 집에다가 묶어놓든 뭐 하든 무조건 문서화를 만들어야 돼. 알았지? 네. 응. 우울증 같은 거 없어? 있었는데 많이 많이 나아졌어? 좋아졌어요. 이 사람 만나면서? 네, 좀. 고마운 사람이네. 네,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하는 사람이죠. 네. 그럼 정말 잘 만난 거지. 마음 편하게 해주는 맞아요. 사람이고. 우울증 그거 고치는 것도 힘든데.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좀, 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가, 그냥 좀 마음 편하고, 3년 만났다고? 네. 오래 만났네, 또. 3년 근데 만났으면. 아마 제가 더 갔다 와서 그쪽도 먼저 얘기는 못 꺼내는 것 같아요. 결혼하자고. 좀 제가 그런 걱정하는 게 보이나 봐요. 언니가 좀 마음 내려놔. 제가 근데, 부모님이랑 좀 떨어져 살아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내려놓으라고. 아, 같이 사는 건 아닌데, 예. 네. 그때 이후로는 떨어져 사는데, 집이 가까워요. 부모님 계시는 데랑. 집이 가깝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있잖아요. 너무 부모하고의 이 유대 관계를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언니한테는. 좀 독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부모님이 가까이 있고 내가 신경 쓰고 뭐 하다 보면 나중에 돌이켰을 때 남는 게 언니한테 없어. 내 사람이 없어. 나를 지켜줄 내 옆에 사람이. 네. 뭔 말인지 알것 같아요. 그렇게 하래. 해줄 얘기가 이것도 없는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저희 궁금한 거. 부모님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름 나가는데 괜찮아요? 아, 그래요? 이름이 나가요? 부모님이 근데 부모의 덕을 그렇게 볼수 있는 그게 아니래. 어머니, 아버님 둘다 일하셔? 네, 근데 너무 안 풀려요. 그치? 거봐. 너무 진짜 심각할 정도로 안 풀려요. 그래서 아까 그얘말 속에 그게 다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걱정한 거는 너무 그래서 언니가 열심히 차곡차곡 뭐 100만 원, 200만 원 저금 해가지고 목돈 모아놨다가 부모님 힘들어서 그거 톡 털어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엄마 아빠도 계속 힘들고 나도 아무것도 없고 난 시집도 못 가고 이럴까 봐. 부모님이 너무 안 풀리고 말고 그거 걱정하지 말래. 이따 언니부터 사드래.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둘러보는 건데 나도 지금 이혼하고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조금씩 자존감 올라가고 우울증 극복해서 나도 이제 내 행복이 눈앞에 있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그런다고 그걸 놓치면서 그걸 하면 또 다시 언니 멘붕아. 그쵸.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헤어지면 조금 그래.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 걱정하지 마. 알겠죠? 네, 건강 잘 챙기시고 감수성으로 좀 예민하고 생각이 많고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 언니가. 네, 그래서 말 자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거를 연습을 자꾸 많이 해. 속에 삭혀두지 말고 그리고 내가 장녀라고 해서 모든 뭐 부모님이 뭐를 하든 뭐라든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동생들하고 운운도 하고 그거를 분담해서. 그거를 똑같은 자식인데 왜? 짐을 다 안고 있지 말래. 그렇다고 부모님이 언니한테 해준 거 있어? 없어. 맞아요.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고 있었으면 이러고 있지도 않았어. 머리도 그쵸. 똑똑해서. 맞아. 그래서 그 첫마디에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래서 결론은 뭐다? 마음 내려놓고 시집을 가라. 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고, 열심히 벌고, 애껴 쓰고 하면 되는데, 사람 마음 떠나는 거랑 뭐 하는 거랑 다 달라.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서 같이 응원해주고, 마음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면 그거 다 잊어. 지금 언니한테는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중요하고, 숨쉴 구멍이 필요하거든. 그게 이 사람이야. 알았지? 다 보셨죠? 네. 잘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네.